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3년째로 읽어볼 건데요. 원더풀 스토리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방금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상주한 아브라함을 읽어볼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 달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었지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안으로 떠나거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너 에게 내가 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음악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100살 이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살에 주신 아들에게 웃음을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림이야? 아브라함한테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면 이삭 아들을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어쩌죠?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새벽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시간 산으로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커다란 돌을 옮겨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고 나무를 펴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 단에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이삭도 가만히 있었어요. 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대로 주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의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는 너가 나를 믿고 지혜하는 줄 알겠다. 알았다. 하나님의 풀 속에 양한 마리를 준비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너가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밌었나요?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을 읽어봤는데요. 슬프기도 했는데 별로 안 슬펐어요. 여기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